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아직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안정식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다시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.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리 부상은 또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어떤 담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힌 북한은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북한은 또 미국의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가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라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이틀 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선언이 성사되기는 어려워졌습니다. 북한은 다만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전 상태를 끝낸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혀 추후 논의할 여지는 남겼습니다. SBS 안정식입니다.